안녕하세요. 외과공무원학원 영어과 박수현입니다. 자, 2021년도 지방직 시험이 오늘 치러졌고, 여러분 시험 보고 오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험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채점해 보시고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풀어봤을 때 지난번 국가직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이 고민을 좀 드렸을 그런 문제가 한 두어 문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가직 두 번, 지방직 두 번인데, 나 코로나 이슈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다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문항별로 약간 고민할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난이도는 중하 수준이고요. 개 중에 어려워서라기보다 좀 아리까리한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수거가 나왔는데 이디엄 이거 모르면 틀릴 수 있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볼때 여러분이 틀릴 만한 문제는 한 3개 정도 됩니다. 자, 그 문제가 문항별로 3번, 4번, 7번이거든요. 자, 마지막 7번은 어법, 영작형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는 여러분 오답률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중하라고 했지만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하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찝은 거 3개를 틀리면 85점인데 합격하시려면 90점 정도는 찍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원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85보다는 90점 정도 돼야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우선 문항 해설을 하기 전에 전체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보고 문항 해설하겠습니다. 어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동의어 두 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 중하 수준이죠. 우리가 기출어휘 정리할 때 저랑 다 했었던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빈칸으로 나온 것들도 여러분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수거가 두개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지금 독해가 전체 여러분 여덟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거 문제가 독해 빈칸으로 보면 독해가 10개가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진짜 딱 수거처럼 나와서 이디엄으로 나와서 수거 문제로 두개다 잡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두개 중에 하나는 풀만한데 하나는 여러분 좀 애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수거랑 어휘 합쳐서 이번에는 좀 비중이 6개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생활 영어는 해석만 하면 풀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기출 이디엄 또 기출 아닌 것도 섞여 있었는데 저 그렇게 각각 다 맞출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활영어에서 했던 거 나왔죠. 요건 기출은 아닌데 결혼하다, 타이더 노트라는 표현 유명해서 내가 하나 넣었어요. 또 청혼하다도 유명해서 팝더 퀘스천 넣었어요 하면서 유인물에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하나 나왔고요. 또 우리 실제 생활영어에 나왔죠. 질질 끌다, 계속하다, 드래그 온이라고 기출문제, 죄송해요. 우리 예상문제에서 동영에서 했던 그 표현이 드래그 온이 나왔습니다. 자, 어법은 전부 다 영작형으로 네 문제 나왔는데 문장 길지 않고 포인트 잘 보이게끔 대체적으로 잘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7번을 찾은 건 저도 7번 두번 풀었거든요. 답이 없는데? 이랬습니다. 자, 별거 아닌데 사실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 적이 없는데. 사역동사 let은 목적어와 목적보어, 목적어랑 목적보어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쓰고 수동이면 be, PP를 씁니다. 근데 이제 let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have, make가 다 PP라 let 목적어 PP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let이 목적어하고 목적보어가 수동일 때는 출제하지 않아요. 수능도 우리 시험도. 이게 편입에서는 가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본서 교재 옆에 let 목적어 PPP 이렇게 참고표 별표 되어 있고 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그냥 let도 수동 관계면 PP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let의 경우는 목적어 목적보어가 수동 관계면 BPP입니다. 근데 안 나와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 나 모른다고 할까봐 내가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본 이론이라 너무 오래됐죠, 여러분. 어쨌거나 간에 고개 나와서 근데 저도 이제 문제로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처음 읽곤 답이 없는데 이거 이제 두 번째 찾아냈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게 기억이 안 났거나 까먹었다면 얘는 틀릴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다음 독해 보실게요. 주제 제목 요지를 대입하기라고 합니다. 각각 한 문제 나와서 난이도는 하 정도였고요. 중하. 그다음 논리성 일관성이 글의 순서, 문장 삽입, 그다음에 무관한 문장. 매번 한 문항씩 꼬박꼬박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개 다. 세개 중에 하나 정도는 조금 어렵게 내기도 하는데 셋다 난이도 하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체감 난이도가 있어서 제가 중하라고 적었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불일치. 할렐루야. 선택지마저 영어로 맞춰가라고 낸 거죠. 쉽게 나왔습니다. 빈칸은
예, 어토너미, 자율성이란 문제인데 그 단어를 모르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맞출 수 있게 나왔고 연결사도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중을 주긴 했지만 독해는 하에 가깝습니다. 딱히 아리까리하고 이런 거 없었고요. 자, 오히려 어법이 영작형으로 4개 나와서 그 중에 이제 하나 정도. 자, 그 다음에 수거 문제에서 하나 정도, 혹은 어휘에서 하나 정도 해서 여러분 꼭이 문항이 아니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여러분이 틀릴 만한 소지가 있는 건 대충 뽑아보면 3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2개 정도 해서 선방하고 90점 맞는 걸 원하는 거고요. 예. 자, 이 해설 강의 보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좋은 성적 받으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 문항 해설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에 gratify는요, gratification 명사로 나왔는데, 어휘 시험에 잘 나와요라고 하면서 gratify 저하고 여러 번 정리했어요. 만족시키다, 기쁘게 해주다,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 단어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설 강의를 4시에 잡았어요. 근데 이제 4시에 문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PPT 만드느라 4시에 시작을 못했어요. 지금 꽤 늦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 해석 조금 쉬운 것들은 스킵을 할게요. 예, 시간 관계상. 자, 빈칸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단어들 쉽죠? 멸종, 사멸, 혹은 우울증, 침체, efficiency, 효율성, caution, 주의입니다. 자, 빈칸 문제니까 해석을 해야죠. 세계화는 lead A to 부정사. 자, A가 뭐뭐 하도록 이끌다죠. 더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시장을 열도록 이끌고, 자, 그들로 하여금 to trade goods and services, 제품과 서비스, 즉 재화와 용역을 자유롭게 교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어떤 가격에요? 더 낮은 가격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세계화가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 하고 뭐 이런 데서니까 플러스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전명구도 플러스 내용이 돼야 돼요. 선택지에 멸종과 사멸 마이너스, 우울증, 경기 침체 마이너스입니다. 효율성과 주의가 남았는데, 효율적으로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지금, 예, 거기 주의 깊게보다는 효율적으로가 어울리죠. 그래서 정답은 효율성 3번이고, 여러분, 전치사 with 다음에 추상명사가 붙으면, 이게 직역이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 부사가 된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with ease예요. 쉬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거 많이 나오니까 외우시고, 그럼 여기다가 greater efficiency라고 넣으면 효율성도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라는 부사구로 해석이 됩니다. 자, 플러스 두개 중에 더 어울리는 거 3번 난이도 하였습니다. 자, 밑에 요 문제 여러분 틀릴만 해요. 왜냐면 지금 빈칸에 더가 있으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fix를 수리하다, 고정시키다로만 알지 명사 뜻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solution. 해결책의 뜻으로 지금 얘가 답입니다. 데미지, 피해, 손해고요. 프라이즈는 상이고요. 컴플리케이션스, 복잡함입니다. 자, 여러분, 빈칸 문제든 아무튼 독해할 때든 땡땡이 하는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열에 아홉 개는 즉 다시 말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빈칸 포함한 문장 보시면 빈칸들 중에 많은 것들이 상당히 직관적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단 플러그를 정기적으로 뽑아야 된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좀 코드를 좀 뽑아라 이런 얘기예요. 휴식을 취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미팅을 줄이고 운동을 해라. 자, 그다음에 짧은 휴식 시간을 꼭 그날 하루 중에 스케줄로 잡아라라고 뒤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자, 첫 줄에 이 burnout, 극도의 피로, 이게 주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법, 즉 해결책이 땡땡이에 나오고 있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빈칸에는 해결책, 솔루션이 나왔으면 쉽게 맞췄을 텐데, fix의 해결책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몰라서 틀릴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수리를 하는 거니까 명사로 가면 해결책 갈수 있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고, 어려워서라기보다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수거 나왔죠? 이 중에 여러분 1번만 제외하고 2, 3, 4는 아는 겁니다. call for는 부동사 할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수거 시험에 막 그닥 많이 답이 되진 않는데, 선지에도 막 그닥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독해에는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거 시험에 나왔죠. call for, 요구하다, require의 뜻입니다. 자, fall 떨어지다의 과거죠. follow는 이것도 문맥을 봐야 되지만, 보통 어디에 해당되다 아니면 진짜로 떨어지다 이런 뜻이고요. 자, pick up이 은근 뜻이 많아요. pick up, 뭔가를, 물건을 집다. 그 다음에 어깨너머로 배우다. 우리 뭐 단어나 말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상황이 나아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urn down은 별표죠. 얘는 수거 시험에 잘 나왔죠. 거절하다, reject, decline 뜻이에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가 seeking ways,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to soothe salary
the workers. 자, 봉급쟁이들이죠. 자, 월급쟁이들을, 월급 받는 그 노동자들을 위로할, 달래줄 만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증가된 세금 부담에 대해서. 자, 어떤 세금 부담이냐면 arising from a new tax settlement system. 새로운 세금 안정 제도로부터 발생한 세금 부담에 대해서 이 월급쟁이들을 조금 달래주는 방법을 찾고 있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순적 관계죠. 자, 그래서 자, 에이드가 도움인데 대통령 도움들 이 얘기니까 보좌관들이겠죠. 대통령 보좌관들의 보좌관들과의 지난 월요일 모임 중에 대통령은요, 자, 여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선물 아니죠. 도즈 후에 도즈가 사람들입니다. 여기 people의 뜻이고요. present가 지금 후아가 생략된 관계사절이에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 즉, 참석한 보좌관들을 말하는 거죠. 대통령은 참석한 보좌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뭐 하라고? to open up more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public. 대중들과의 더 많은 소통 채널을 열도록 참석한 보좌관들에게 요구했다라는 문맥으로 가장 적합한 건 2번입니다. 1번은 몰랐을 거고요. 2, 3, 4 알았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들어갈 만한 게 2번인데 저는 그래요. 뭐 2, 3, 4를 안다고 하지만 지금 수거 문제인데 사실 넣어서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답이 좀 바꿀 수 있어서 그러니까 거절하다는 여러분 아닌 문맥인 거 아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for on의 뜻도 모르고 하니까 이 중에 고민하다가 답이 조금 다른 데로 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문제로 제가 아까 4번 잡았습니다. 5번 볼게요. A friend 별표 진짜 많이 했죠. 자, 지금 동사로 나왔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시면 A friend는 이해하다 라는 뜻이죠. 물론 체포하다 붙잡다 라던가 염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문맥은 이해하답니다. 자, 밑에 인컴파스 기억나시나요? 국회직 규칙인데 난이도는 보통 수능 고 2, 3애들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준으로 뭐 둘러싸다 포함하다 이거 독해를 봐서라도 외워라 라고 어휘할 때 했던 단어고요. 인트로 침입하다, inspect, 조사하다, 검사하다. 자, 얘가 별표죠. grasp. 자, 이해하다. 원래 뭐 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어휘시험도 독해도 이해하다, 파악하다 라는 뜻으로 나온다고 make out, figure out, grasp, understand 전부 묶어서 늘 동의어 정리했습니다. 자, 이해하다고 같은 뜻인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읽기가 어렵다. His novels are hard, 어렵다. 읽기에. 지금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맞아. 부정사 부사적 용법에 하기에가 있지. 지금 해석상 맞네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또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같은 경우 생략한다. 기억나세요? 여기 만약에 novels를 가리키는 목적어 됨이 있다면 틀려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건 관용구문이죠. 자, 뭐뭐 하느라 죄송해요.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자,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죠.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 관용구문으로 잘 썼습니다. 자, 나의 집이 페인트 칠되는 거 수동태 잘 썼고요. 일반적으로 every는 모든이란 뜻이지만 단수명사 쓰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자, every 플러스 단수명사인데 이 관용 표현으로 매 얼마마다 할 때는 every 플러스 복수명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every 5 years 잘 쓴 겁니다. 자, 4번은 어디가 틀렸느냐? As I went out for work, 내가 일을 하려고 나갔을 때, 출근했을 때, so, 5형식 지각동사죠. 그 다음에 family가 목적어인데, move가 움직이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상 이사하다 라는 뜻이죠. 이사하다는 여러분 자동사예요. 그래서 가족이 이사하는 거, 능동관계이기도 하고, 이사하다 뜻의 move는 자동사라, 자, 여기다가 pp 쓸 수 없어요. moving이거나 아니면 move, 동사 원형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 옮긴 거 정답 4번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The police authorities. 자, authority는 원래 권한, 권위 이런 뜻으로 독해에 많이 나오지만 그게 안 어울리면 당국의 뜻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관계당국의 뜻일 때는 보통 복수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경찰 당국은 had the women arrested. 자, 우리말에 맞춰봐도 그렇고 지금 사역동사죠. 자, 여자가 목적어인데 체포하도록 여자가 체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체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PP 잘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 ING 맞는 문장입니다. 2번 볼게요. 자, 사역동사 let 목적어 내가 distract 누구를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산만하게 되는 거라 수동관계가 맞죠. 그런데
have나 make는 pp 쓰시면 되지만 let은 이렇게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 반드시 be pp를 씁니다. 그래서 be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3번. 생활용어에도 많이 나오죠. Let me know 까지만도 쓰고요. Let me know 목적어까지 씁니다. 자,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이 얘기니까 알려주세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결과를 알려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잘 쓴 문장입니다. 자, he had the student. 자, 역시나 부탁하다 시키다. 지금 had는 5형식 사역동사입니다. 자, 그가 부탁했다 시켰다 학생들에게, 자, 낯선 사람에게 전화해서. 자, 지금 요 phone하고 ask가 병치고요. 여기 걸려있는 ask는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5형식 동사죠. 그럼 얘가 목적어, 목적보호에 투부정사 쓰는 동사로 어법규칙이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자, 그는 부탁했다 학생들이 낯선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들에게 돈을 기부하도록 요구하라고. 자, 우리말이 없습니다. 구문 분석하면서 속으로 해석하고 출제 포인트 찾아주시면 돼요. 1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하이픈을 그으면 두 단어를 붙여서 한 단어로 쓴다. 복합의 어떤 품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이처가 천성, 본성, 특성이란 뜻이 있죠. 자, 그래서 나의 천성이 다정한, 스윗이 달콤한데 여기서 내용상 성격 얘기하는 거니까 천성이 착한, 다정한, 친절한 딸은 갑자기 became unpredictably. 여러분 딱 봐도 얘가 become이 2형식 동사인데 뒤에 부사가 올 수가 없죠. 예측 못하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자, 2형식 동사 다음에 unpredictable 형용사로 고치셔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자, 그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고 그 다음 needless to say는 여러분 컴마가 없지만 얘 하나의 부사 덩어리예요. 자, 무엇 무엇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뜻이죠.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자, and가 있고요. 앞에 과거동사 and, had, 과거동사 병치 잘 썼고 사이에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삽입입니다. 자, 그래서 병치 구조, 과거동사 병치 잘 썼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on, ing가 뭐뭐 하자마자고 제가 수업 때 그랬죠. on과 upon은 같다. 유럽식 영어, 즉 영국 영어는 조금 upon을 쓰는 경향이 있고 미국 애들은 on 쓴다 했습니다. 자, 도착하자마자를 표현하는 건데 upon 다음에 arrive, ing 쓰셔야죠. 동명사. 자,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뒤에는 새로운 환경을 완전히 이용했다. 별 무리 없습니다. 4번 볼게요. 자, enough가 upon 문제에 나오면 반드시 어순 확인, 지겹게 했죠. 예, 자, 그래서 comfortable, enough 순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법상 오른 건 2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여러분 첫 줄을 보시면 정의로 시작합니다. 어떤 용어에 정의하는 문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일단 첫 줄. The definition of a turn, cast a digital turn as an analytical strategy. 자, turn이라는 뭐 전환, 변환이란 단어죠. turn이라는 단어의 이 정의가 디지털 전환을 분석적인 전략으로 던진다. 자, 어떤 분석적 전략이냐면 which enables us to focus on the role of digitalization. 디지털화, 디지털화의 역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분석적인 전략으로 디지털 턴을 던진대요. 자, 사회의 현실 안에서. 됐어요? 자, 첫 문장 읽었습니다. 앞으로 이 글이 무엇에 관해서 말할지 우리 정의해야 되죠. 첫 문장에 나타난 주제어는요. 디지털 턴이죠. 그런데 디지털의 전환, 이게 결국에는 밑에 읽어봐도 나오지만 결국 디지털라이제이션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쭉 가시면 중요한 문장 좀 찾아볼게요. 자, 글의 결론을 나타내는 더스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The term digital turn. 첫 줄에 나오는 주제어죠. 그죠? 디지털 턴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signifies. 의미합니다. 분석적인 접근법을. 자, 어떤 분석적 접근법을 나타내는 거냐면 which centers on the role of digitalization within a society. 관계사 위치절에 동사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센터가 관계사절에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디지털 턴이라는 용어는 의미합니다. 분석적 접근을. 자, 사회 내에 디지털화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분석적 접근을 의미한대요. 자, 이 용어의 정의. 첫 줄에도 이 용어의 정의. 정의문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이 글은요. 디지털 턴이라는 게 뭐냐? 사회 안에서 디지털화에 뭔가를 말한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다시 말하지만 정의문 자체가 글의 보통은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 보시면요. 디지털 턴, 주제어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답이에요. 선택지의 주제어 가진 걸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주제어 자체가 없죠.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디지털 턴이고요. 자, 얘도 디지털 시대지. 지금 디지털 턴은 없죠. 그 다음에 자, 얘도 지금 디지털 턴이 아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분석적인 접근법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일단 주제어로 볼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객관식은 선지를 소거하는 게 답 찾는 방법이에요.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소거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네가 잘 푸는 거예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제끼다가 남는 게 정답이 되는 건데 여러분 공부를 해야 선지를 제껴요. 그러니까 똑바로 내가 정확히 알아서가 아니라 아닌 걸 제끼다 남는 걸 답으로 하니까 내 느낌에는 내가 알아서 푸는 것 같지 않아.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지문에 따라서 내용이 좀 쉽거나 어떤 소재가 우리가 익숙하면 읽자마자 이렇게 빡빡 들어오는 그런 지문도 있죠. 하지만 추상적이거나 내가 어떤 이 소재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소거법을 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안정적으로 답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근데 단어도 안 외우고 독해도 안 풀고 독해 공부를 게을리 하다가 소거법으로만 맨날 푼다. 이제 이러면 여러분 우르르 망하는 왕창 이렇게 독해 점수가 바닥을 치는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지만 성실히 공부하는 한에서 어떤 사람도 시험장 가면 독해 지문이 다 들어와요. 이러진 않아요. 좀 어렵거나 추상적인 거나 배경 지식이 없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지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땐 소거법.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지문에 분명히 링고스틱 턴이란 말 나와요. 하지만 이 글은 디지털 턴에 관한 글이지 이거 설명하려고 얘 끌어온 거지 이거에 대해서 쫙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얘가 주제어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주제문이라고 밑줄 친 정의문 두 개 보시면 계속 사회 내에서, 그죠? 사회 현실의 맥락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얘기죠. 이것도 반복되었던 주제어죠. 정답은 4번. 난이도 이렇게 되면 중하 수준입니다. 자, 10번. 길이만 길고 포인트 딱딱 보이죠? 자, 밑에 선택지 보시면 A, B, C 골고루 다 나와 있습니다. 선지에 C가 두 개 나와 있죠. 그럼 처음 갈 확률이 C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기출해보신 분 아시죠? 선지에 A 하나밖에 없는데 A가 답인 거? 법원직도 그렇고 국가직, 지방직 왕왕 나와요. 그래서 C가 두 개라고 무조건 C가 처음 100%는 아니에요. 자, 이 경우는 물론 C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A, B, C 다 가능성 열어두고 읽어도 처음 가는 건 C죠. 보실게요. 자, growing concern about global climate change. 세계 기후온난화에 대한 점점 더 커지는 염려가 has motivated, 자극했습니다. 활동가들로 하여금 organize, 조직하도록 했답니다. 자, 뭘 조직하게 했냐면 화석연료 extraction consumption, 자, 화석연료 추출 소비에 대해서, 즉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캠페인 뿐만 아니라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지지하는 그런 캠페인, 이 두 가지 다를 조직하도록 촉구했답니다. 격려하고 권장했다. 동기부여 했대요. 자, 요 다음에 이어질 A 보겠습니다. A 이어지나 바로 읽어볼게요. 이러한, 자, 이게 솔라가 태양의, 양력의 이런 뜻이죠. 자, 태양 발전, 밑에 전체 문맥을 보시면 원래 코퍼러티브는 협조적인 이런 뜻이지만 지금은 내용상 태양 발전기, 태양 발전소, 그런 문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태양 발전, 자, A가 이어지려면 위에 이러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 발전과 관련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선택지에 A로 시작하는 건 제껴주셔야 돼요. A는 처음에 못 갑니다. 그럼 B 이어지나 볼게요. 자, 힌트 떴네요. B에 마찬가지로 연결사 나왔죠. 마찬가지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요. 에너지 열정가들은 자, 미국의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열정가들은 have founded the clean energy collective. 자, 이것도 대문자니까 고유 명사죠. 자, 깨끗한 에너지 콜렉티브라는 뭔가 동격 회사 나오죠. 설명해 주죠.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that has pioneered the model of delivering clean power generation through medium scale facilities, blah blah. 자, 여기만 읽어볼게요. 자, 얘가 어떤 회사냐면 개척한 회사랍니다. 자, 깨끗한 에너지 generation, 여기서는 발전, 세대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모델을 개척했던 회사랍니다. 자, B가 얘가 마찬가지로라고 하면서 이어지기에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열정가들이 이런 걸 설립했다라고 하면 앞에는 여러분 뭔가 설립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어야 마찬가지로 미국 애들도 설립했다 이렇게 되죠. 주어진 문장에 물론 여러분 조직한다라는 캠페인 조직하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B가 연결된다고 속단하면 안 돼요. C를 읽지 않았잖아. 자, C 읽어볼게요. 얘 다음에 이어지는지. 자,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염려가 활동가들한테 이런 캠페인을 조직하게 했답니다. 씨 보실게요. 자, 환경활동가들은 어떤 환경활동가냐, 좌절한 영국 정부의 무능함에, 자, 무엇에 대한 뭐 하는 무능함이냐면 to rapidly accelerate the growth of renewable energy. 자,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급속도로 가속화시키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영국 정부가 그걸 못한 거에 좌절한 환경 활동가들은 have formed 형성했습니다. Westmill Wind Farm Cooperative라는 것을. 자, 이것도 뭔지 모를까 봐 콤마 찍고, 자, 사회가 소유한 어떤 단체 조직인데요. 2,000명 이상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블라블라. 자, 그럼 여러분 A는 아니었고요. B, C 중에 더 어울리는 게 뭐냐면 일단 주어진 문장에 활동가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환경활동가 C로 이어지는 게 가장 적합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를 다는 아니지만 다 읽었죠. 아까 B에 마찬가지로 재생 가능한 이 얘기가 있었어요. 재생 가능한 뭐 거기가 또 뭐 회사를 차렸다. 그러니까 지금 C에 요거 태양광 발전소인지 뭔지 이거 세우고, 이건 지금 영국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이 차렸다 이건데, A가 그럼 사이에 들어가냐 끝에 들어가냐 이거죠. 근데 A를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솔라 코퍼러티브, 자, 아까 B에 있는 미국은 미국에는 솔라가 아니고요, 뭐였죠? 재생 가능한 리뉴어블이었죠. 그러니까 C가 솔라, 그죠? 태양광 발전. 그 다음 이 다음에 여기 또 태양광 발전 A가 묶이고,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또 뭐 단체를 설립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C, A, B.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생활영어 보실게요. 뭐 생활영어든 어휘든 독해든 빈칸의 결정적 힌트는 보통 뒤에가 90%입니다. 정말 1, 2, 3, 4 보시면 전부 질문이죠. 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예요? 특수효과가 대답입니다. 자, 이 대답이 어울리냐면 What did you like the most about it? 너 그 영화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였어? 특수효과.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난이도 하고요. 자, 12번은 이디엄이 많지만 기출이거나 기출 아니어도 저하고 이디엄 할 때 했던 것들 나왔다고 얘기했죠. 1번 보겠습니다. I'm so nervous about this speech. 나 이 연설에 대해서 되게 초조해. That I must give tomorrow. Today.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연설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 그랬더니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tay cool. 자,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야. 적절하죠? 2번. You know what? 자, 너 그거 알아? 화제를 뭔가 꺼낼 때 쓰는 관용 표현입니다. 그거 알아? 민수하고 유진이 I tied the knot. 자, tie the knot. 기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직역하면 매듭을 묶다예요. 우리 인연을 맺는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인연을 맺다, 즉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적 없는데 이거 되게 유명해서 하나 썼어요 라고 프린트해서 했던 겁니다. 자, 결혼한대. 그랬더니 걔네한테 되게 잘된 일이지. When are they getting married? 언제 결혼하는데? 괜찮고요. 자, 두 달간의 휴가가 just passed like one week. 두 달간의 방학이 한 주처럼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 자, 새로운 학기가 around the corner. 요거는 기출 표현이죠. 자, 그래서 모퉁이 주변의 얘기니까 코앞에 닥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새 학기가 코앞이야. 그랬더니 that's the world. 자, 그게 그 말이야 이 얘기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딱 이 표현입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방학이 has dragged on for weeks. 여기까지는 좋았죠. 방학이 여러 주 동안에 질질 끌었지. 방학이 여러 주 동안 계속됐지. 지금 방학이 훅 지나갔다 그랬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해놓고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색한 건 3번입니다. 자, 4번 보실게요. How do you say water in French? 불어로 물을 뭐라고 말하나요? 자, it is right on the tip of my tongue. 얘가 이디엄이죠. 아, 그거 입 혀끝에서 뱅뱅 맴돌고 생각이 나지 않아. 이런 뜻으로 지금 자연스러운 맥락입니다. 자, 정답 3번이었고요. 13번 일치불일치 보겠습니다. 한글 선지에 비교적 찾으면 지문에서도 잘 찾아지니까.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성들의 대화 주제는 건강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위에 보시면 어디죠 여러분? 번 나온대? 네, PPT라서 못 찾겠네. 급인가요? 여기 있죠. 자, 앞에 보시면 여성들의 대화의 주제 범위는 어디부터? 건강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다가 뒤에 보시면 하지만 스포츠는 notably,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absent, 부재 중이다 얘기니까 스포츠에 관한 얘기는 여자들의 대화에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선지 이번에 주제가 주제는 건강에서 까진 좋았는데 스포츠는 안 들어갑니다. 자, 어색한 거 2번이죠.
일치하지 않는 거. 자,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요 유형은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 식으로 풀었죠. 일단 1번은 정답이 아닌 걸로 가정을 하는데 주제어와 글의 방향을 꼭 찾고 거기에 비추어서 2, 3, 4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어는 첫 줄부터 나오죠. 자, there was no divide between science, philosophy and magic in the 15th century. 15세기에 과학, 철학, 그 다음 마법이죠. 마술 사이에 구분은 없었다. All three.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came under the general heading of natural philosophy. 주제어 떴죠. 자연과학이라는, 죄송해요. 자연철학이라는 일반적인 제목 하에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었다. 즉, 얘네가 전부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였습니다. 구별은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1번 답이 아닌 걸로.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natural philosophy. 자연철학의 발전 중심에는 the recovery of classical authors. 자, 고전 작가들에 대한 발견이 있었다.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에 대한 발견이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여러분 계속 natural philosophy 주제어 유시죠? 2번 볼게요. 자, 인도주의자들은 재빨리 깨달았다. The power of a printing press for spreading their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급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인쇄기의 힘을 깨달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얘는 자연철학이 아니고요. 지식 보급을 위한 인쇄기, 프린팅 프레스가 주제어입니다. 벗어났죠? 근데 여러분, 2번이 꽂힐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3, 4번 확인을 해야죠. At the beginning of the 15th century, 15세기 초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기초가 되었습니다. 모든 학문적 사세계, 무엇에 관한 철학과 과학에, 철학과학 마법, 그 지금 자연철학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피피네요, 캡트가. Kept alive in the Arabic translation. 아랍어 번역서나 아니면 commentary of, 자, 요거는 저도 좀 어려워서 뭔지 몰라요. 자, 이것들의 어떤 논평에 간직되어 있는 분사구문이 주어 수식이죠. 자, 이런데 간직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했다. 무엇에 관한 체계적 관점이냐면, 인류의 관계, 무엇과의 자연세계, 자연세계가 자연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만 인쇄기 얘기고 나머지는 다 자연철학에 관한 거라서, 예, 틀린 건 2번이었습니다. 자, 15번 어법 문제 보실게요. Fire 다음에 following은 지금 수식이죠. Following an earthquake. 자, 닫아주시면 수일치 잘 맞네요. 그죠? 지진에 뒤따른 화재가 is, 요거 여러분 구문 독해하고 나 독해할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 전치사 오브가 여러분 뭐뭐를 가진, 그래서 여러분 기출에 나왔던 표현 맨날 예문 적어주고 이 진짜 여러 번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기출에 man of knowledge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박식한 사람, 학식인 이런 뜻이에요. 왜냐? 전치사 오브가 뒤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오면 뭐뭐를 가진 이란 뜻입니다. 그럼 지식을 가진 사람, 지식인이지. knowledgeable man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변형이 됩니다. 독해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여러분 of importance죠. 중요성을 가진, 이게 무슨 말이야? important. 아까 우리 2번인가 3번 풀이할 때 전치사 with 다음 추상명사는 부사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뭐뭐하게. 전치사 of 다음의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돼요. 자, 그래서 of care. 케어가 아니라 of use 하면, 자, 쓸모를 가진 얘기여서 유용한, 쓸모있는, useful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도 그 경우에요. of special interest 하면 특별한 흥미를 가진 얘기니까 특히 흥미로움. 되셨어요? especially interesting 이런 뜻이에요. 자, 지진에 뒤따른 화재는 is of special interest to the insurance industry. 보험 산업에 특히 흥미로웠다. 자, interest 명사니까. 자, 우리말 해석으로도 무리가 없고요. 지금 잘 쓴 문장입니다. 2번 볼게요. word processor들은 were considered 여겨졌다. 자, 사물 주어니까 여기는 게 아니라 여겨졌다. 자연스럽죠? 자, to be the ultimate tool for a typist in the past. 과거에 타이핑 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도구로 여겨졌다. 자, 여러분 consider는 consider A as B 이렇게도 쓰고요. consider to be 정사도 돼요. 그런데 이때 to be인 경우는 생략 가능하고요. as나 to be 다 안 써도 돼요. consider A, B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5형식 consider에 여기서부터 지금 목적 보호자리입니다. 자, 잘 쓴 거죠, 그러니까. 3번 볼게요. elements of income in a cash forecast. 자, 현금 예측의 수입의 요소들은, 자, will be very. 우리가 매우라고 알고 있는 very는 V-E-R-Y죠. 그런데 지금 V-A-R-Y는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여러분 동사예요. 그래서 다양할 것이다, 다를 것이다,
비동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저거 자체가 자동사라 얘를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뒤에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서 라는 전명구로 무리가 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요. 자, was created. 만들어졌습니다. 자, by Steve 사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75년에 어법 문제의 시간부사 심심해서 나오는 일 잘 없어요. 반드시 일단 시간부사와 시제일치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1975년 과거죠. was 게다가 사물주어 카메라하고 크리에이트의 관계 수동 지금 과거 수동태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상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 베리가 동사라 비를 삭제하셔야 됩니다. 자, 16번 빈칸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 보실게요. 자, 지금 수거로 나왔는데 스피드업은 독해에 뭐 워낙 많이 나오죠. 가속화시키다, accelerate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 way on은 뭐 괴롭히다 이런 뜻이고요. lead to result는 독해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말이죠. 어떤 결과를 낳다, 초래하다. 동의어 표현이니까 제껴주시면 됩니다. 두 개 남는데 얘 몰라도 답 나오죠. 왜냐면 이거 넣으면 말 안 되는 거 뻔하니까 올라갈게요. The slowing of China's economy from historically high rate of growth. 역사적으로 높은 성장률로부터 중국의 이 성장률이 slowing down, 느려진 거. 성장률이 느려진 것이 has long been, 오랫동안 예상되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의 성장을 빈칸하는 걸로. 여러분 당연히 지금 주어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slowing, 느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저기서의 성장을 얘가 높일까 줄일까? 줄이겠지.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일단 가속화 아닌 것 같지? 정답 2번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 봐도 힌트는 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 볼게요. 성장률이 느려졌습니다. 공식적인 수치 대략 7%로. 자, that's a concrete acceleration의 반대말이겠죠. 감속이겠죠. 자, 그것은 구체적인 감속입니다. 성장률이 늘어지니까 뒤에도 또 감속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 감소시키다 계열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선은 가속화하다가 아니니까 이게 잘 몰라도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밑에 1번 work는 일이거나 아니면 일 작업 아니면 작품이란 뜻이죠. 2번 reward는 보상 보답. restrictions는 제한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automatic 하면 자동어의 뜻이죠. 그래서 접두어 auto가 들어가면 한자로 스스로 자자의 뜻을 주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autonomy 사람한테 쓰죠. 자율성. 정치제도의 autonomy라고 쓰면 지방자치라던가 자치라는 뜻이에요. 자, 빈칸 바로 다음에 힌트죠. 자, 그냥 첫 줄부터 쭉 읽고 빈칸 다음 문장 더비더비 용법 읽어볼게요. As more and more leaders, 점점 더 많은 지도자들이 work remotely. 자, 멀리서 일하거나 within teams scattered. 얘는 with 분사구문이네요. 어떻게 일하느냐. 팀이, 스캐터가 흩어놓다죠. 팀이 흩어진 채로 일합니다. 전국에 혹은 세계적으로. 자,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리더들이 다 멀리서 일하거나 팀이 다 흩어져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with consultants and freelancers. 자, 상담사나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얘네도 다 흩어져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더 많은 빈칸을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뒤에 보실게요. 더비더비 용법이죠. The more trust. 더 많은 신뢰를, 믿음을 당신이 bestowed, 주다, 수여하다 이런 뜻이죠. 주면 줄수록 the more,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믿게 될 겁니다. 내가 믿으면 더 많은 신뢰를 하면 할수록 믿어주면 믿어줄수록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는데요. 그럼 내가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더 믿어준다는 건 뭐예요?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뒤에 여러분 읽어도 자율성의 힌트는 또 나옵니다. 그런데 뭐 뻔한 내용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율성, autonomy 4번이죠. 자, 다음 글의 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 전체 여러분 repair the world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을 수리한다? 걔가 주제어예요. 주제어는 한 번만 나오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반복되는 게 영어 글쓰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repair the world하고 같은 걸 찾아주면 되고 굳이 좀 중요한 문장을 이 중에 꼽아보자면 자, 이 개념은 연관된다. 뭐랑? The Jewish notion of 자, Tikkun Olam. 자,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세상을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요 유대어죠. 요 유대어의 이 개념과 관련이 된다. 자, 그 다음 내려가시면
이러한 철학, 지금 다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있는 게 글의 요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제문입니다. 둘 다 디스가 붙었어요. 자, 이런 철학, 개념이 철학으로 단어만 바뀐 겁니다. 자, 이러한 철학은 개념화한다. 선행을 as something based in service. 자, 여기서 서비스는 내용상 보시면 봉사 정도 되겠죠. 자, 봉사에 기반은 둔 무언가로 선행을 개념화한다. 라고 해서 다 선행을 베풀고 해서 세상을 다 고친다라는 뜻이죠. 리페어하고 단어가 살짝 바뀌었습니다만, 자, 반복되는 주제요. Heal the world. 자, AB에 들어갈 말 보겠습니다. 요거 쉬우니까 여러분 빈칸 앞뒤 읽고 답을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A의 앞문장 보시면 어딘가요? 아이고야, 기네요. 자, 이것은 tends to reduce anxiety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을 줄이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네요. When you draw a picture, 동사 picture는 상상하다, 그리다죠. How badly things could go in reality. 자, 여러분이 현실에서 얼마나 나쁘게, 얼마나 안 좋게 상황이 갈 수 있는지를 상상을 해볼 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대절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아, 커프.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미리 이제 안 좋은 일을 상상을 해보면 대처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이 든대요. 자, 뒤에 보실게요. They noted.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자, imagine that. 아까 picture를 썼고요. imagine으로 다뤄 바뀌었죠. 자, 그들은 주목하고 대처를 상상했습니다. You might lose the relationships and possessions you currently enjoy.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잃거나 인간관계를 잃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어떤 소유물을 잃는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분사구문이 아니라 동명사인가 봐요. 예. 자, 너의 gratitude, 감사 for having them now. 그것들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의 감사함을 증가시켜준다. 여러분, 앞에도 플러스죠. 나쁜 일을 얼마나 나쁠지 상상을 하고 나니까 내가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뒤에도 보시면 지금 감사하게 한다 해서 그걸 증가시킨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죠. 순접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중에 답인 거 알 수 있죠. 더욱이 게다가. 자, 그러면 뒤에 예시, 순접이냐 아니면 역접이냐 요거 보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갈게요. Positive thinking. 자, 빈칸. 긍정적인 생각은 여기 앞에가 지금 플러스였어. 그죠? 자,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leans into the future. 미래에 기대고 ignoring present pleasures. 현재의 기쁨을 무시한다. 마이너스로 돌아서죠. 역접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20법 삽입 문제 보실게요. 자, 주어진 문장 쉽게 나왔는데 이 유형은 요기를 읽고 덤벙 내려가서 빨리 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힌트가 나올 거죠. 그 힌트를 체크를 하고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힌트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내용 다음에 내용이 나온 다음에 얘가 들어갈까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열에 열 번 다 100% 맞진 않지만 연습만 조금 하시면 예상도 잘 되고 답 맞추는 확률도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 유형은 읽고 바로 막 시간 없어 엄청 빨리 읽어야 돼 이게 아니고 얘를 읽고 도대체 무슨 내용 끝나고 얘가 들어가야 되지? 충분히 예상을 잘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볼게요. 접속사 end 힌트 나오네요. 순접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working. 일을 한다는 것은 제공해줍니다. More than financial security. 자, 금전적, 재정적, 안정적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준답니다. 자, 생각해봐요. 뭔 내용하고 얘가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일이라는 건 금전적인 어떤 안정성 이상을 제공한다. 당연히 돈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돈보다 또 그 이상도 있다니까 이 다음에는 돈 말고 우리가 워킹을 했을 때 금전적인 거 앞에 돈적으로 플러스 된다는 내용이 당연히 올 것 같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예요? 이거 이상을 제공한다 했으니까 또 다른 거. 워킹이 주는 다른 어떤 금전적 안정성이 플러스니까 다른 장점들이 이어져야 되겠죠. 내려가겠습니다. 왜 워커홀릭들은 그들의 일을 그렇게도 즐기나요? 자, 주로 워킹, 일이라는 것이 offers some important advantages. 자, 지금부터 워킹이 주는 어드밴티지스를 나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자, 복수명사, 단락전개 방식은 열거, 나열이 될 겁니다. 우리의 예상이죠. 자, 어떤 장점들을 제공한대요. 자, 그것은 워킹은요, 사람들에게 제공해줍니다. paychecks. 자, 이게 급여 수표라니까 월급 명세서, 즉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머, 돈 나오죠, 그죠? 자, 그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1번, 여기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1번이 아니라 들어갈 위치는 2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덤벙 찍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돈 얘기 나온 데가 또 있다면 그 자리인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인지 또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장점들이 나열되는데 돈 얘기는 여기 이후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들어갈 위치는 2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21년도 지방직 A책형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방직 해설을 마침과 동시에 여러분 이제 올해 시험이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국가직일 때는 지방직을 이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시험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지방직은 일단은 진짜 올해 시험의 완결이죠. 긴 시간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은 결과 나올 때까지 좀 푹 쉬시고 미리 성적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일희일비 하지는 마세요. 사실 작년부터 시험이 좀 쉬워서 시험이 쉬웠을 때 안 좋은 점은 동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가 너무 극심해지는.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불안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서 시험 난이도를 떨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시험이 쉬우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빛을 보기 좀 힘들어요. 예, 약간 뭐 시험이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야 하느냐. 전부 다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그것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빛을 못 보죠. 너무 어렵구나, 너무 쉬우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노력한 사람, 아닌 사람의 점수 편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변별력 있는 문제를, 아니 모든 교수님들이 모두가 바라는 바지만 좀 배치를 했으면 하는 건데 올해 치러졌던 국가직보다는 국가직은 독해 딱 한 문제였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어렵진 않지만 좀 못 보던 것도 있고 아리까리해서 여러분 틀릴 소지가 있는 게 한 두어 개라도 더 있으니까 좀 낫다라고 위로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제 백신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 난이도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예전 기출도 좀 풀어보면 난이도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19년도 지방직 예, 그 수준 정도는 맞춰서 거기서 80점 85점 내는 정도로 여러분이 실력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수업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